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옥성 박사 TV입니다. 여기는 여수시 남면 금호대입니다.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인 금호도, 화태도, 두라, 횡간도, 안도, 연도, 수양도 등 30여 개의 유무인도 섬으로 이어진 반도를 금호열도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열도 중 제일 큰 금호도는 황금거북의 자라의 섬이라는 뜻으로 숲이 우거져 섬이 검게 보인다고 하여 검무섬이라고도 여러분 부릅니다. 전라자수형의 번영인 여수에는 열두 거북 형상이 천혜의 명당 자리에 앉아 1년 내내 살아 숨쉰 듯 주변의 바닷물을 마시면서 명산인 땅의 기운을 받고 흙과 물의 모든 기운을 끌어올려 여수를 지키는 상생의 9월 황금 거북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북과 물의 만남은 소금으로 재물을 만들고 바닷물이 마르지 않아 재물도 마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로 연관 지으며 돈과 밀접한 관계를 연결한다. 그래서 금호열도 주변에는 보물선이 있는데요. 바다 밑 350m에 거대한 흑산호 군락지 산호초를 황금 거북이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검은 보물섬까지는 근접할 수가 없어 아직까지 그 보물섬은 남아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금호도의 최고봉은 카리봉이 있고요. 봉화대가 있는 망산도 있습니다. 금호열도는 잔잔한 바다와 맑은 공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자연의 변화를 보이고 풍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금호도에 놀러 오십시오. 금호도는 여수시 남면에 있습니다. 조옥성 박사 TV였습니다. 조옥성 박사 TV 구독해 주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스포털 1 조옥성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